그런 용도로 샀고 이게 아마 식기인지 화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식기면 난리 나거든요. 그때 제가 사용하고 물티슈로 닦아놓고 안 썼어요. 아 벌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아마 12월달에 그거 같이 캠핑 한 거. 얘기했죠 다. 겨울 캠핑. 네. 나 그 제목 생각했거든요. 어? 진짜요? 우당탕탕 FT 어때? 우당탕탕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텐트 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더치로 가야 돼. 이렇게 탁 튀는 거. 예. 이게 제가 예전에 구매해놨던 캠핑 장비들입니다. 근데 나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의자랑 이런 게 더 있었는데 어디 갔냐 다. 화로도 있었는데. 화로요? 네, 화로를 샀었거든요. 이거 안에 화로가 비스무리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 아, 이게 화로인가 봐. 네, 약간 뭔가 있어요. 쇠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과 이제 친한 형님과 캠핑을 가기 위해서 구매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단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뭐지? 아 이게 위에 걸친 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의자가 책상에 붙어 있는데 아 얘가 의자네요. 의자 두 개 있고 이거 밑에 하나 게 있고 제가 이게 큰 텐트가 아니라 차 트렁크에 연결해서 쓰는 텐트예요. 아 차량용으로? 네 그런 용도로 샀고 이게 아마 식기인지 화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식기면 난리 나거든요. 그때 제가 사용하고 물티슈로 닦아놓고 안 썼어요. 식기가 또 따로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식기가 아니면 아 벌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화로예요 화로! 화로입니다! 보시면 와, 이게... 그때 썼던 나무들이 아직 있어요 안에 나무가 이게 나무가 예 아직 있습니다. 와, 꺼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꺼낼 수가 없는 게 먼지가 너무 많아요. 식기류는 버렸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야 된다고. 제가 이 화로를 써봤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산 곳에서의 그 그림처럼 되지 않아요. 대여하시죠. 대여나 사러 가시죠. 필요한 것들만. 의자는 있고. 그쵸 의자 하나 더 해야죠. 네. 그쵸. 진짜 우당탕탕이네. 근데 어쨌든 이제 1회는 국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국주님 나오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같이 가자고. 옆에만 다 추세용만. 누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누나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구매를 하거나 당근마켓으로 중고 거래를 하거나 이 영상을 빨리 올려야 돼요. 이거 나올 게 없어. 아니 이거 쇼츠로라도 아니 쇼츠로라도 여러분들 혹시 캠핑 장비를 안 쓰시거나 남는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거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녹화 몇 분 돌렸죠? 자 5분 돌렸거든요. 쇼츠로 써야 돼. 제가 정보를 빨리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실 그쵸. 나 지금 이제 이달 정도 가면은 제가 이제 대참사가지 일단은 앉아있질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내가 원래는 그냥 데크만 있는 데를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요즘 텐트가 쳐져 있는 대여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를 일단 처음 경험을 해보 아 이렇게 합시다. 처음 경험을 그러면 좀 완벽하게 좀 돼 있는 곳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갈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제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 곳에 그게 아예 없고 그냥 몸만 오신다. 얘 다 팔아! 하지마 이 새끼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무당탕탕이니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혹시 재진님이나 미나님 같은 경우는 캠핑을? 네 전혀 안 가죠. 오케이 네. 저희 그냥 뭐 고등학교 이런 데 밴드부 가실래요? 스크롤러랑 느낌도 있고 아, 캠핑 가실래요? 고등학교 가실래요? 캠핑 가죠 캠핑. 캠핑. 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 노래방 콘텐츠가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막 메일도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 초대해서 막 이렇게 왕중왕 좀 뽑고 막.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메일을 보다 보면은 사실 뭐 축가 문의. 아, 노래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 찾아갈까? 혹시 식사는 저희가 알아서 일단 재료를 준비를 해드릴 텐데 네. 술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협찬해주신다고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술은 언제든지 협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캠핑 드시는 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먹는 것도 제가 한번 국준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메뉴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재료를 준비를 해드리고 만약에 뭐 그냥 평범한 거면 삼겹살 드릴까 이런 느낌. 아, 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던데. 거의 뭐 무슨 뷔페처럼. 아, 마지막으로 몰라. 찌개가 됐구나. 엄청 잘해요 누나 요리를. 캠핑 갈 때 가끔 국주나 찬스를 좀 써야겠다. 빈곤하게 캠핑하다가 국주나 찬스 써서 호화롭게 캠핑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사실상 빈곤. 아, 왜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빈곤이 컨셉인 거예요? 호화롭게 캠핑하는 모습 보여줘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을 줄 몰랐죠. 아, 우리는 부유하게 합시다. 부유한데 게임에서 못 이기면 못 먹는 거야. 국주님도 못 드신대요. 그 다음 일은 전 책임 못 집니다. 저도 못 질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저희가 원래 서울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 경기권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갖춰져 있는 대로 가려면. 맞아요, 맞아요. 장소는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당근마켓. 네. 좀 찾아봐야겠다, 당근마켓.